휴지 없을 때 유형. 첫 번째, 옆칸에 휴지 달라고 하는 형. 저기요, 누구 없어요? 저기요, 휴지 좀 주세요. 잠깐, 지금 수업 시간이지? 아! 두 번째, 전화로 휴지 달라고 하는 형. 그래, 전화로 휴지를 달라고. 수업 시간이라 핸드폰 못 보지? 세 번째, 양말로 닦는 형. 그래, 이럴 땐 어쩔 수 없어. 그냥 양말로 닦아야지. 자, 야. 네 번째, 팬티로 닦는 형. 에이, 양말 없으면 어때? 그럼 팬티라. 이런 젠장, 난 팬티도 없잖아. 다섯 번째, 손으로 닦는 형. 아, 왜 난 아무것도 입지 않는 거야? 결국 손으로 닦아야 되잖아. 느낌 이상해. 여섯 번째, 휴지 심으로 닦는 형. 왈왈, 그래, 이럴 땐 휴지 심을 문지르면 부드러워지는 거야. 왈왈, 이렇게 문지르면 왈왈, 너무 거칠다. 왈왈, 꼭 사포 같아. 사포. 일곱 번째, 그냥 가는 형. 에이, 닦이든 안 닦이든 몰라, 그냥 갈래. 왈왈. 여덟 번째, 고함 지르는 형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휴지가 없어요! 헬프미! 기아 살려! 아홉 번째, 119 전화하는 형. 여기요, 119죠? 제가요,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갇혔어요! 살려주세요! 열 번째, 휴지통에 있는 휴지 사용하는 형. 하, 그래,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. 더러워. 11번째, 앉아서 기다리는 형. 수업 끝나면 화장실에 친구들이 오겠지? 할 때 유형. 첫 번째, 바쁜 척 하는 형. 엄마, 저 공부해야 해요. 이거 보세요, 숙제가 엄청 많아요. 두 번째, 하는 둥 마는 둥 형. 아, 귀찮아, 어차피 또 지워질 건데 왜 청소해야 하는 거야? 에이, 귀찮아. 세 번째, 도망치는 형. 청소하기 싫다. 왈왈, 나가서 놀아야지. 왈왈. 네 번째, 하는 척 형. 그냥 대충 청소한 척 해야겠다.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겠지? 다섯 번째, 대청소 하는 형. 그래, 왈왈, 이왕 하는 거 왈왈, 정말 깨끗이 청소해야지. 왈왈. 시바 시바, 즐거운 청소 시바. 여섯 번째, 아까워 하는 형. 이 옷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었는데 이젠 너무 작잖아. 버리기 아깝다. 일곱 번째, 유물 발견 형. 와, 이거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건데 아직도 있네, 대박. 여덟 번째, 벌레 등장 형. 고고고고고고입니다.
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3차 연기되었습니다. 대형 연기 반응 유형. 벌써 두 번이나 연기했는데 또 연기한다고? 거짓말!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? 이 허영진 토끼야! 아니 근데 이렇게 미뤄지면 여름방학 짧아진다고 했는데 진짜 이러다 여름방학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야호! 왈왈왈왈! 이러든 저러든 학교 안 간다 왈왈! 오예! 오예 왈왈! 또 연기되었네. 하지만 넌 상관없어. 아, 짜증나 짜증나 진짜. 학교 가고 싶은데 왜 계속 연기되는 거야. 아, 짜증나 진짜. 학교도 못 나가고. 학교를 안 가서 왈왈. 숙제만 엄청 많네 왈왈. 열공해야 돼 열공. 왈왈 숙제 왈왈. 아니 벌써 세 번이나 연기했는데 사태는 심각하고 이대로 1년 내내 연기되는 거 아니야? 화장실에 사람 있을 때 유형. 첫 번째, 조용히 노크하는 형. 저기요, 안에 누구 있어요? 두 번째, 말 거는 형. 얼마나 걸리시죠? 오래 걸려요?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저기요, 혹시 변비는 아니시죠? 아, 쾌변 중이신 건가? 아, 저기 대답 좀. 세 번째, 부탁하는 형. 제발 지금 제가 너무 급해요. 똥이 똥 꼴을 뚫고 탈출하려고 해요. 빨리 빨리 좀 놔주세요. 제발요, 정말 부탁드립니다. 아, 이렇게 빌게요. 빨리 빨리요. 네 번째, 짜증내는 형. 없는 거야. 아, 똥피도 나오겠네. 아, 진짜. 저기요, 좀 빨리 빨리 나와요. 화장실 전세됐어요. 아, 진짜. 똥냄새도 진짜 독하네. 다섯 번째, 결국 폭발하는 형. 아, 나 바지에 똥 싸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. 질 거냐고요. 아, 진짜. 너희 자식아. 네가 변비의 고통을 알아? 여섯 번째, 다른 화장실 찾는 형.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 왈왈. 그래, 다른 화장실을 찾자 왈왈. 시바. 일곱 번째, 집으로 가는 형. 뭐야, 집에 가야지. 꾹 참고 집에 가서 싸야겠다. 여덟 번째,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는 형. 제발 하느님, 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.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. 나올 것 같아. 아홉 번째, 결국 바지에 싸는 형. 야, 그거 안 생긴다. 거짓말. 진짜 생긴다니까. 거짓말.